I got a military-age male on a cell phone watching the convoy, over. If you think he's reporting troop movement, you have a green light. Your call, over. Maybe he's just calling his old lady. Hold on, I got a woman and a kid 200 yards out moving towards the convoy. Yeah, she's got a grenade. She's got an RKG Russian grenade. She's saying to the kid, you got eyes on this? Can you confirm? Negative. Your call. Hello, 카이카즈입니다. 오늘 영화는 아메리칸 스나이퍼입니다. 동명의 책을 원작으로 하는 이 영화는 네이비실 대원인 크리스 카일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 출간 후 크리스 카일은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 그 인기에 힘입어 영화의 주인공인 브래들리 쿠퍼가 판권을 산 후 거장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메가폰을 잡게 됩니다. 본작은 제87회 미국 아카데미상에서 최우수 작품상, 각색상, 남우주연상을 포함한 6개 부분에 후보 지명되었고 5억 4,74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둡니다. 아메리칸 스나이퍼는 실제 전쟁 영웅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웅담만을 그려내고 있진 않죠. 인물의 내면을 깊숙이 바라보게 하는 세밀한 연출로 가족과 국가를 모두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크리스 카일의 고뇌와 전쟁에 대한 공포, 환멸을 심도 있게 그려냅니다. 그리고 전쟁 영화로서 훌륭한 고증으로 영화를 더욱 사실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실제 전투에 참여한 군인들의 조언을 받아 전투 장면을 리얼하게 그려냈으며 주인공인 브래들리 쿠퍼는 네이비실 저격수인 크리스 카일이 실제 사용하던 저격총들로 훈련을 했고 외형이나 말투를 연구해 진짜 카일이 된 듯한 혼신의 연기를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영화는 대부분 다룰 수 있는 이야기의 양이 책에 비해 적다 보니 각색을 하면서 내용을 많이 덜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덜어내는 과정에서 원작과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아메리칸 스나이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스타파는 크리스 카일의 최대 라이벌 저격수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풍문 정도로만 듣게 되고 실제로 전투에서 크리스 카일이 마주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알자르카이의 행동대장으로 나오는 도살자는 영화에서 창작한 인물입니다. 주인공과 적대적인 인물이 있어야 영화적으로 몰입이 잘 되기 때문에 바뀐 설정들이라 생각됩니다. 크리스 카일은 실제로 최대 사거리 사살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화에서는 그 후반, 최대 라이벌인 무스타파를 사살할 때 이 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2008년 사드르 도시 외곽에서 육군 수송 행렬에 로켓 공격을 가하려는 적을 사살할 때 세운 기록으로 나오죠. 가장 원작과 다른 점이 크리스 카일의 전쟁에 대한 태도입니다. 영화에서는 PTSD를 겪고 전쟁의 환멸을 느끼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크리스 카일이 살인을 즐기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죠. 정확하게는 그것이 즐거웠다고 표현하는 것을 숨기거나 과장하지 않겠다라고 적어놓았는데요. 분명히 문제가 되는 발언이지만 책 전체를 보게 되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 카일은 적들이 항상 아이들을 앞세워 총알 방패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들을 야만인이라 불렀고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야만인들을 죽이는 데 대한 가책이 없다는 것이죠. 영화에서도 적들이 아이를 이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적이 로켓포를 쏘려 하자 카일은 그를 쏘고 뒤이어 아이가 뛰어와 그 로켓포를 들고 쏘려 합니다. 영화에서는 아이가 로켓포를 들고 쏘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아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적들이 아이에게 로켓포를 들고 오라고 시켰다는 것인데요. 적들은 미군이 아이를 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앞세웠다고 합니다. 크리스 카일은 아이들에게 그런 일을 시킨 적들을 증오한다 말하죠. 제일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영화가 이라크 전쟁을 미화했다는 것인데요.
이라크 전쟁은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정보를 명분으로 주권을 가진 국가를 무단 침략한 전쟁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도 나오는 아부 무사브 알 자르카위는 테러리스트인 것은 맞지만 9.11 테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라크 지부의 수장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에 대한 정보를 이라크 침략의 명분을 위해 CIA가 만들어냈다는 설도 있습니다. 크리스 카일도 이런 논란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통해 자신은 정치인이 아니고 군인으로서의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주장을 했죠. 미국 내에서는 명분 없는 전쟁에서 싸운 크리스 카일을 영웅으로 칭송해야 되냐는 여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라크 전쟁에 대한 갑론을박을 떠나서 그가 영웅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정치는 모르지만 군인이 해야 될 일은 알고 있었습니다. 군인은 받은 명령을 잘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는 저격수로서 전우를 엄호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적들을 사살함으로써 최선을 다해 전우들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구하지 못한 전우가 끝내 잊혀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전역 후에도 전우들을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재향군인들을 보살피기 위해 자원봉사를 했고 PTSD가 있는 전직 해병을 도와주기 위해 치료 목적으로 같이 사격장에 나갔다가 그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는 전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전우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고 그렇게 진정한 전설이 되어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카이카즈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